조교천도 안 뽑혔어. 내가 조교천 있으라고? 짜증이 고장났는데? 아니 힘이 없어. 진짜 힘이 없어. 오른발 먼저 앞에 가지. 피디들은 어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 힘들잖아. 근데 피디들은 어때? 너무너무 평안해. 너무 꿀빨지? 이재승 그 말에 어떤 짓 한지 알아? 나 그거 진짜 사든. 우리가 선생님한테 식단을 보내는데 이재승이 제주도에 가서 자기 먹을 거 사진을 쫙 보내라. 한 다섯 개 메뉴 있었나? 네 개? 저도 식단을 보내야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보냈네요 이러고 우리를 불탕 먹이고. 하여튼 이제 그때 다짐을 했어요. 아, 우린 일심동체였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PD분이랑은?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공지를 해주면 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같이 회의실로 잠깐 모여주세요. 자, 그 공지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단 저희 네 명이 지금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죠? 다이어트 컨텐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이제 전원 추리닝을 입고 출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일 늦게 출근한 3명을 저희랑 똑같은 코스로 식단 조절과 하드 트레이닝 이제 들어갈 거예요. 네? 내일은 그래서 밥을 안 시킬 거예요, 3명은. 밥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저희 다 자거든요. 6시에 여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순위를 이렇게 매길 거예요. 앞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뒤에 세 명만 저희 찾아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같이 동병상련, 우리는 팀이니까 느낌으로 좀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벌써 행복해가지고. 우리 모두 내일 만나요. See you soon. 벽 스쿼트도 좀 힘들었어. 맞아, 벽 스쿼트 힘들어. 난 재승이 늦게 왔으면 좋겠어. 재승 절대 늦게 안 올 건데 내 재승 운동 시킬 거야. 무조건 해야 돼? 난 어차피 시키려고. 아니 희연 리액션 좋은 사람으로 그냥 희연 은지 그거 오는 거랑 관계없이 리액션 좋은 사람 시키자. 그래. 아, 방송이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부서장 야, 앞에다가 뭐 이렇게 방어막 쳐둘 거 없나? 내가 쫄쫄이 입고 에이프론 뒤에다가 저를 터치하셔야 됩니다 하고 도망가. 너무 좋은데? 어, 괜찮은데? 아, 야, 그거 개웃긴데? 쫄쫄 넷이 입고 그날 내일 한 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녀. 좀 나 웃길 것 같아. 재밌겠다. 재승님 우리가 못 잡게. 이재승, 아, 야, 재승 달리기 개 빠르잖아. 못 잡게 하면 되지. 그냥 힘으로. 재승님 우리 아빠에 묶어놓고. 남들은 적당히 하고 재승은 아... 못 잡게 그냥 파서. 아예 그냥 바닥 꽂아버려. 아, 오케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겠네. 6시 반? 6시 반. 6시 반 전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그치? 7시 반... 얘들아. 일어나. 아, 야, 나 지갑 한 걸로 할게. 나도 할게. 나 지옥이는 운동 3인으로 내가 할게. 아, 진짜 뒤지겠다. 이러다 뒤질 것 같아. 아, 진짜. 피디들 얼마나 싫을까? 겁나 싫겠다, 진짜. 아직 빨간 글씨로 이름 썼어. 갑자기 좀 미안하다. 이 기분으로 일어날 거 아니야. 아, 진짜 싫다 이러면서. 진짜 싫은 건 우리 이제 쫄쫄이 봐야 돼. 아이씨. 지옥이 부어먹기. 들어갔다. 1등이죠? 붉은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가래떡을 불러주세요.
빨강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1분 내에 빨강 어스를 터치해야 합니다. 터치해야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여기로 기어나와서 터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어나오라고요? 일로? 시작! 다음 참가자가 오시면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가주세요. 저기 출근 게임을 시작합니다. 가래떡을 골라주세요. 파란색. 파란색을 선택하셨습니다. 1분 내에 파란색 어몽어스를 터치해야 합니다. 뭔지 알았어. 이거 왜 파란색 뽑았어? 그냥 색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안 뽑을 거야. 진짜 사람 진짜 뭔가 찝찝해. 호불호를 알 수 있네. 이거 지금 뽑는 사람 사이코패스야. 아 진짜로 출근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래떡 중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녹색.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상처. 제한 시간 1분 이내에 연두색 어몽어스를 터치하셔야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아 잡아야 돼요? 게이트 클로스. 힘드셨대요. 자, 주윤 형님은 출근에 실패했습니다. 출근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는 가래떡을 골라주세요. 사이코패스 망쳐. 연두색 어몽어스를 터치하시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어머니를 뽑아주세요. 파란색을 고르셨습니다. 1분 세주시고 시작. 와 의자 들고 날 찍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무섭더라. 너무 무서워. 기선제가 떨었어 처음부터. 와 진짜 무섭다. 자 두 번. 아 대박. 아 유현님 추리님 처음 봐.
세 분이 이제 운동을 오늘 같이 하시면 되고 하드 트레이닝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뭐 스낵바 그런 거 드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다이어트인데. 우리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하루 일일 다이어트 밥 먹고 오시고 7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희웅님 제일 억울해 보이셔. 피디님 근데 우리 형수는 행실이 중요한 건데. 고생 너무 하셨고 아침부터 띠박질을 하느라. 그리고 맨 처음에 온 세 분이 누구죠? 재승병준, 성화입니다. 재승병준, 성화는 반찬씩 하나 드릴게요. 오~ 나머지 분들도 일찍 오셨잖아요. 네. 여기 출근 시간 뭐 예를 들면 2시간 일찍 왔다 그러면 2시간 지금 일찍 가는 걸로. 아,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고생하셨고 그만큼 일찍 가세요.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왜 맛있었을까? 근데 은수님은 조심만 해. 탁찌찌 탁찌찌. 갈릭 디핑도 듬뿍 찍어줘야 되잖아요. 와. 나 근데 저 포테이토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제 음식 뭐 하나 더 시킬까요? 직원들의 남은 음식. 그쵸? 네. 원래 지금이 제일 힘들 때야. 중복이 첫날? 첫날 첫날 제일 힘들 때. 알겠어요. 개깜깜하네. 이제 방송 좀 하는데. 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 진짜. 진짜 맛있게 드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죄송 안 먹어. 어차피 같이 운동 할 것 같아서. 아니야. 배를 비운 거잖아. 아, 빨리 먹고 소화를 시켜야 빨리 같이 먹네. 아, 아니요 저는 뭐라네. 어, 저 손맞아. 와! 콜샐러드? 놓고 손 좀 닦고. 진짜 뒤집어세요? 어떨 수도 있어. 냄새만 맡을까? 강아지 같아. 진짜 겁나 고소해. 그렇지. 야! 그렇지. 우와. 야. 맛있겠다. 그렇지. 원래 야, 우리 아침부터 우리가 고생인 것 같아. 지금은 사과만 잡고. 원래 고생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때요 두 분? 저는 배고파요. 죽겠어요. 네. 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피자 한 조각 먹고 운동 두 시간? 아 두 시간이요? 네. 땀 나잖아요. 땀이 나죠. 아 운동 땀 나려고 하는 건데. 아 땀 나는 거 너무 싫어요. 재승이 껴. 아 진짜. 아니 같이 두 명이라도 하세요. 두 명만 두 명만. 네. 아 근데 다들 그럼 이렇게 여기가 그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결을 주세요. 아 진짜 진짜. 이재승이 운동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하나 둘 셋. 아 그럼 제가 딴 사람 넣을게요 여기다가. 아 저 진짜 안 돼. 보여. 아니 이거 거부하면 사회주의 지지하는 거야. 진짜 북한가.
맛있죠 닭가슴살? 네. 맛있죠. 맛있어요. 무려 하림의 제품. 즙이 있어요. 네. 냉동인데. 네. 진짜 촉촉해 이거. 진짜 부드럽죠. 냉동인데. 말도 안 돼. 아. 어때요 이렇게 먹으니까? 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어요. 맞아.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 와. 또 할까요? 아, 아니. 다음 또 가자. 어! 어! 괜찮아? 아.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